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평 노인복지관 시니어 기자단 일행과 함께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의미와 기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위치한 송모도로 가벼운 여행 취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1월 7일 부평에서 오전 6시 30분 강화를 향해 출발해 갑니다. 가기 전 먼저 송모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송모도를 가기 위한 교통편은 강화터미널에서 외포리행 버스를 타고 외포리 선착장에 하차해서 여객선을 타는데 요금은 왕복 2,000원이고 승용차를 가지고 타게 되면 16,000원 요금을 내야 합니다. 유람선 타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려 송모도 석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석포항에서 보문사행 버스를 타고 타는데 요금은 1,100원입니다. 송모도는 강화대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있습니다. 면적은 42.3km이고 해안선 길이는 42km입니다. 송모도에 대한 명칭과 유래는 대동요 지도에는 송모도로 표기되어 있다가 송모도라는 지명은 물이 돌아 흐르는 모퉁이 혹은 돌이 많은 해안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돌모로를 한자화하면서 송모로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지지 자료에는 송모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해명산 309m에서 9m 낙하산을 지나 상봉산 316m에 이어지는 산줄기가 섬의 미혼의 온 중앙을 사람 같아. 남북으로 지나며 북쪽에는 송주산 264m이 고립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주산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송주산과 상봉산 사이에 송가평이 간척을 통해 형성된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200m 이하의 저평한 지역입니다. 남쪽의 어류 정도도 간척 사업을 통해 송모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3도, 8월 평균 기온은 24도 정도라고 합니다. 연간 강수량은 1,448m 정도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송가도가 섬으로 존재하면서 교동부에 속하였으나 송모도와 제방을 통해 연결되고 농경지가 조성됨에 따라 하나의 섬으로 옳지. 통합되었습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부와 교동부가 통합됨으로써 교동부에 속하였던 송가도가 삼산면에 편입되었습니다. 1995년에 인천 광역시 강화군 삼산면이 되었습니다. 오, 맞나, 나갔다. 2009년 기준으로 인구는 2,202명, 남자 1,113명, 여자 1,08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 수는 1,075세대에 달합니다. 중동부에 위치한 성머리가 중심지를 이루면서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논 13.85 평방킬로미터 밭 1,038평방킬로미터 임야 21.2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을 경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서는 쌀, 보리, 콩, 감자, 고추 등과 임산물로는 대추, 표고버섯 등을 생산합니다. 근해에서 병어, 새우, 숭어, 꽃게 등이 잡히고 넓은 간척지를 이용한 굴 양식 작업이 활발합니다.
육지와는 강화도와 외포리에서 증기여객선 및 행정선과 도선이 수시로 왕래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삼선초등학교, 해명초등학교, 승산승영중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매읍리에 635년 선덕여왕 4년에 해장대사가 창건한 보문사와 보문사 속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7호 보문사 마해석불상,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29호 등이 있습니다. 절 뒤에는 눈썹 바위가 있고 부근의 성인과 어울려 절경을 이룹니다. 송도 남쪽에 있는 민노루 해수욕장의 일몰은 서해의 3대 일몰 조망지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합니다. 해수욕장 인근에 어류 정항과 장군어모 폭우가 있어 어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보문사 인근에 용봉 해수온천탕이 노천탕이 발굴되어 발굴되었으나 운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무료로 온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7시. 저희들도 이날 온천을 해본 5시 반인데 얼마나 물이 좋고 전국적으로 많은 여행을 다녀봤지만 우리 막차 같아요. 강화읍 송무도에 있는 용봉온천 탕보다 더 좋은 온천수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송무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사는 인천광학시 강화군 삼산면 매읍리 낙가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경사찰로서 우리나라 3대 관음영지 중의 한 곳입니다. 이 절의 창건에는 다음과 같은 연기설화가 전해옵니다. 635년 선덕여왕 4년 4월 삼산면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닷속에 그물을 던졌더니 인형 비슷한 돌덩이 22개가 올라왔습니다. 실망한 어부는 돌덩이를 즉시 바다로 던져버리고 다시 그물을 붙였지만 역시 건져 올린 것은 돌덩이였으므로 다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숭이 나타나서 귀중한 것을 바다에 두 번씩이나 던졌다고 증명하면서 내일 다시 돌덩이를 건지거든 명산에 잘 봉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22개의 돌덩어리를 건져 올린 어부는 노숭이 일러준 대로 낙가산으로 이들을 옮겼는데 현재 어디서 이르렀을 때 갑자기 불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었으므로 날 잡아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불안에 단을 모아 모시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뒤 신라 시대의 역사는 기자단이세요? 자세히 전하지 않고 있으나 연세는 얼마신데요? 고려 초기에 금강산 보덕굴에서 관음 진신을 신전한 해정이 이곳에 와서 불상을 살펴보니 가운데 좌상은 석가모니불, 좌보천은 미륵보살, 우보천은 재화갈라보살이었고 나머지 18라한상과 송자 관음이었다. 해정은 이 22전 중 3전과 18라한은 굴속에 모시고 송자 관음은 따로 관음전을 그 지어서 봉안한 다음 이 절을 낙가산 보문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절의 역사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깊어 자세히 전하지 않으며 조선시대 후기부터의 역사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산도 이렇게 겨울 순조 12년에는 이 절의 승려들이 홍봉장의 도움을 받아 중건화했고 867년 고종 4년에는 경산이 석굴안에 처마를 이어 나한전을 건조하였으며 1893년 고종 30년에는
명상황후에 전교로 묘사와 객실을 중건하였습니다. 1911년 일제가 30번 말사를 제정하면서 전등사 말사가 되었다. 1918년에 대원이 관음전을 중수하였고 1932년에는 주지 배선주가 객실 7칸을 새로 지었으며 1935년에는 나한전을 중창하였습니다. 그 뒤 관음전을 중건하고 대범정을 조성하였으며 1976년 범정각과 요사를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전, 관음전, 대방종각 석실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석실 굴 안에는 나한상이 봉안되어 있고 이 석굴 입구에는 세 개의 홍해문을 설치하였고 동굴 안에는 반원형 좌대를 마련하고 탱주를 설치하였으며 탱주 사이에 21개소의 감실이 있어 석불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절에는 마의 석불 좌상과 천인대가 있습니다. 마의 석불 좌상은 1928년에 금강산 표은사의 승려인 이화응이 보무사주주 배선주와 함께 조각한 것으로 높이 9.2m, 폭 3.3m입니다. 석불 좌상의 상부에는 거대한 눈썹 바위가 있고 좌측에는 빈정이 있으며 불상 앞에는 소규모의 석불 등이 있습니다. 이 석불과 석불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찾는 여인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천인대는 길이 40m, 폭 5m의 큰 바위입니다. 이 절의 창건당시 서역의 고승이 이 천인대의 불상을 모시고 날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 뒤 이 바위는 법회 때 설법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는데 이 바위 위에 천여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하여 천인대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1994년 10월 대한 불교정 조계정 지경 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을 저는 보문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소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다로. 보았네 세월.